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세 개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문제는 코스닥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면서 4% 넘게 급락 연중 최저치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에 집중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도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가 가장 궁금한데 최근 시장 어떻게 흐름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어제 시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넘는 그런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특이한 점은 코스피였죠.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외에 나머지 상위주들은 대부분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런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업종 대표주들을 공략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은행주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 순이익이 각각 9,871억 원, 7,1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7%, 55.4%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이 있었고요. 시장 컨센서스 5,59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7,161억 원의 그런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순이자 마진의 상승, 대손 비용률의 하락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보다 대출 금리를 훨씬 많이 받으면서 이자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이자 마진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에 비해서 대손 비용률의 하락, 바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부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대손 환입이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한 이익 상승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은행만의 모멘텀은 바로 지주사 전환이죠. 다른 이제 은행 금융사들은 다 지주사 전환을 했는데 우리은행만이 아직 지주사 전환의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주사 전환 체제 이야기를 했고 이것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타 은행주들, 그러니까 타 금융주들보다는 좀 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일본에서 지금까지 2012년 이후로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제로 금리 또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돈을 푸는 정책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했죠. 이것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화 역시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국내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국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은행주들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라인 15,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대비해서 흔들림이 크지 않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할 것을 조언하셨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우리은행이었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전문 반종민.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3개월간 새로운 시즌으로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지난주에 새롭게 포트를 꾸리셨는데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송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흐름을 볼 텐데 어제 장이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손절과 터치한 종목들이 있어서 저희 포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GTRBNT와 현대로템이 손절과 터치가 됐고요. CSA코스믹은 지금 마이너스 3%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반종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도 함께 보시죠. 역시나 손절과 터치한 종목들이 있는데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JYP 엔터와 일진다이아 손절이 됐고요. 아미코제는 지금 마이너스 2% 정도의 수익인데 앞으로 더 좋은 종목들이 눈에 띄신다면 포트에 담으시겠지요.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린 전문가 함께 보시죠. 원종인 팀장이 4위인데 LG입니다. 4%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신준섭 전문가 아이센스가 2.18% 수익으로 5위, 신섭 소장의 나이백이 6위, 손여루 팀장의 삼성 SDS가 7위, 또 신섭 소장의 대유 위니아가 0.4% 소폭 수익 내면서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함께 보시죠. 예, 1위는 신일섭 소장이 올라왔습니다. 파세코가 어제 장중에는 27%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8% 상승으로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8%의 수익을 내면서 지금 1위의 이름을 올리신 상태고 박동현 본부장의 만도가 시장 대비 강했죠. 어제 2% 올랐었는데 6% 이상 수익을 내면서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KB오토시스가 4.82% 수익으로 3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수익률 동향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야무진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동현 팀장께 먼저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현재 장이 매우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의 어떤 하락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큰 폭으로 일단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역시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전 세계 어떤 경기 흐름과 비교해봤을 때는 사실 그 펀디멘탈적으로 무너지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보면 됩니다. 만약에 또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무너질 거였다면 대만 증시를 보면 되는데,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상승 마감한 걸로 봤을 때는 글로벌 반도체 고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펀디멘탈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적인 매수 관점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역시도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코스닥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국민연금의 어떤 그 수급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관점으로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고요. 저 이어서 반종민 팀장께도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최근 시장 흐름 보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지수 모두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예.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일반적인 뭐 시장 흐름 뭐 이슈를 통해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2018년도 개인 매수세가 이제 한 10조 원이나 된다라고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추기 전까지는 종목들 그 가격이 작은 코스닥인 경우에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위주로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가지 지수를 모두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우량 기업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으로 빨리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7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 어제 블랙 먼데이였죠. 어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좀 크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짓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2% 밀렸었던 삼성전자는 오늘 추가적으로 0.4% 더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46,300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7% 급락이었던 SK하이닉스는 소폭 올라와 주고 있는데 어제 낙폭에 비하면 좀 미미하죠. 1.22% 상승한 82,800원에서 시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요. 1.31% 상승입니다. 자, 자동차주는 개소세 인하 소식과 함께 어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0.7%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한 번 더 시동을 겁니다. 1.6% 상승한 41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눈에 띄게 빠지는 종목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의 주가가 1% 남짓 좀 밀리네요.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 오름폭이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0.19% 상승한 2273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0.56% 오른 760선 회복 761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된 거긴 한데 어제 두 자릿수 밀렸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 가까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최근 며칠간 계속 내림세를 보였던 CJ E&M이 0.67% 오늘 상승으로 출발이 됩니다. 메디톡스도 0.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나노수의 주가가 급등이 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4%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3% 밀리면서 어제 올랐던 거 다 내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볼 텐데 어제 대체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졌었죠.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스튜어 드래곤이 1에서 2%대 반등 주면서 출발이 됐고요. 반면에 포스코 캠텍의 주가가 2%대로 좀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으실지 기대가 되는데 탑팁 종목 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첫 번째 이제 우리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앞서서도 이제 소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좀 강한 그런 종목들은 어제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낙폭이 좀 과대했을 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진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이 코스피 시장 자체의 어떤 순이익이 거의 사상 최대치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 조금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장 속에서 찾아야 할 펀디멘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은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 상반기 실적 자체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EQ의 지배주주 순이익 환입 효과가 이제 7,160억 정도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이제 증시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합이지만 보합금을 마무리 지었지만 장세에 빠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16,600원으로 현재 지수 자체 일단 보합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그 이유로는 이제 대출 성장률에 대한 상승과 그다음에 1,000억 원 이상의 어떤 충당금 환입 전망 때문에 일단 실적이 많이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호타이어라든지 STX 건설이 재개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일시적인 대손 충당금이 환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어떤 대출 성장률 그런 부분도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긴축으로 돌아선다는 말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 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 부분이 또 3Q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예대 마진에 대한 상승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금리 자체가 인상에 대한 그런 현재 상승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은행주 입장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라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뭐 예대율이란 개념이 있는데 대출과 예금 이자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보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높으면 일단 대출 금리가 올라도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위협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재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인 좀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가 되면서 어떤 금리 이런 부분들이 높여져도 좀 예대 은행권의 어떤 예대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은행만의 어떤 장점이라면 다른 은행주들도 그 예대율이 상승하면 예대 마진이 상승하면서 다들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우리 은행만이 아직 지주사 전환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이 된다면 역시나 그 주주에 대한 그런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배당률에 대한 그런 상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역시도 글로벌 IB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다각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주보다는 좀 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익적인 면에서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현재 19,000원 정도로 잡고요. 손절 가격을 1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펜오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오션 어제 그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5.83%로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 또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저점을 조금 다지고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일단 제 판단이 있습니다. 일단 펜오션은 2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그렇게 일단은 좋지는 않습니다. 컨센서스 정도의 부하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원가에 대한 부담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컨센서스가 이제 좀 보합이 나왔다는 점. 자, 그런 부분은 역시나 그 운임지수라고 불리는 BDI 상승이 있습니다. BDI가 해운주가 보통은 거의 경기 상승의 막바지에 상승하는 업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BDI의 상승이 있는데요. BDI가 움직임이 일단 경기 개선세가 일어난 거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부터 BDI가 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4월까지만 해도 꺾었던 그런 부분들이 6월부터 좀 반등세가 나오면서 현재는 1400포인트로 굉장히 높은 BDI 운임지수의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어떤 이 경제의 어떤 상황이 일단 뭐 많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BDI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잘 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역시나 그 실적에 대한 BDI가 돌아서면서 실적 상승세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주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펜오션이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를 1차로는 6,500원 정도 잡고요. 손절 가격을 4,300원 좀 짧게 가져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금호석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다소 조금 굵직굵직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화학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부분이 심리적인 약세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우려감 이런 것들 중미무역 분쟁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화학주가 잘 가다가 굉장히 많이 밀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호석유만은 좀 다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왔는데요.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MB 라텍스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 의료용 장갑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레이시아 관련된 주가 수익률이 최근 1년 사이 거의 100에서 150%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이 금호석유의 어떤 지배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MB 라텍스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라텍스 부분이 금호석유가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기 때문에 다소 좀 무게감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레이시아 주가 상승률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일단 상승률을 도 좋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합성 소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견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 실적이 상승세를 이끌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어떤 합성 고무에 대해서 반덤핑 예비 판정이 조금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G화학과 더불어서 금호석유가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는데 그 부분은 역시나 마진율 때문이겠죠. 마진율이 다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더 그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악재로 떠오르고 있지만 다소 조금 그 리스크는 좀 덜하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라텍스 부분의 어떤 성장률 그리고 내년도 합성 소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좀 실적 성장성이 있고 다소 좀 무거운 이런 종목으로 좀 안정성을 갖추는 게 우선은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 모멘텀이 있고 좀 다소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셨는데요. 우리은행, 펜오션, 금호석유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성규윤 팀장님의 종목이었고요. 앞서서 코스닥 시장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코스피 쪽으로 우량 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반동민 팀장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오늘도 이쪽에서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탑픽 종목 들어볼게요. 예. 예.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파이낸싱 설계, 구매, 시운전 등 엔지니어링 전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에 굉장히 큰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작년 9월 만원 초반부터 중동 국가의 여러 수주를 체결하면서 5월 18일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2만원까지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후 블록딜로 인해 하락을 하였는데 남북 경협주로 울리면서 조정을 더 크게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3분기 대형 수주 소식에 보합권을 유지해오다가 최근에 베트남 6천억대 석유화학 플랜트 소식으로 상승할 줄 알았으나 최근 지수 영향으로 아직도 보합권으로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 영향으로 계속 이제 보합권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자면은 전일 어제 이제 5일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이평선 밑지구간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 계속 이제 우상향할 수 있었던 종목이긴 하였지만은 네. 각종 이슈와 블록딜로 인해서 하락하였습니다만 최근 이제 베트남 수주와 3분기 대형 프로젝트인 이제 아랍 에메레이트 그 갭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이제 알제리 정유 등 약 68억 달러의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보다는 계속 이제 보합세로 유지해오면서 지지받고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차분하게 보셔도 괜찮을 종목이겠고요. 단기, 장기 이제 둘 다 별 다섯 개로 책정했으면서 앞으로 이제 지켜보셔도 괜찮을 종목이라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매수가를 이제 지금 현재 금액으로 이제 봤고요. 네. 목표 단가는 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1선 이탈한 구간 1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4%나 급등을 했었는데 이 같은 상승세를 좀 의미 있는 반전이다라고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솔제지입니다. 인쇄산업 특수용지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인쇄용지, 산업용지 부분에서 국내 1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5년 상장 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올해 1월 역사적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면서 올해 6월까지 꾸준히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후 역시 조정받으며 크게 빠지는 듯 했으나 두터운 매물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하였고 폐지 가격에 이제 하락하여 다시 탄력받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 사업 자체가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드는 대신에 이제 원재료와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품 가격 및 펄프 가격에 있습니다. 산업용지 재료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폐지인데
최근 이제 세계 폐지 수입량 1위였던 중국이 올해 1월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국내 폐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 환경보호 정책에 따르면 폐지 수입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재료 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폭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 이익이 이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점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외인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모습이며 위에 매물대가 없어 19,000원대에 안착을 한다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매력도와 장기 매력도는 이제 별 4개를 책정했고요. 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중국에서 이제 관련된 아까 이제 폐지와 관련된 규제를 만약에 자체에서 해소를 한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 4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예, 매수가는 현재가이며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20일 기준선을 이탈한 17,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 17,850원인데 17,000원 터치하면 예. 손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 볼게요.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가정용 가전 및 그 산업용 필터 관련 기업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미세먼지를 통해 이제 주목받았던 주였고요. 현재 이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소비재로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올해 이제 미세먼지 관련 이슈로 인해서 1월 2만 원 부근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 조정 받은 뒤 주가 상승하는 듯 이제 하였습니다만은 5월 말까지 조정을 계속 받는 종목이었습니다. 이후 공기청정기와 올해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필터 매출이 이제 급증하는 소식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추세가 약간 이제 전환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국내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폭염으로 소비재인 필터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또한 외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이제 매수한 모습인 종목이고요. 타 에어컨과 관련주의 급등하는 모습과는 달리 차분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는 한번 이제 크게 뛰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추천을 하였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별 5개를 책정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3개를 책정한 이유는 가을이 넘어갈 경우 이제 에어컨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약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슈가 사라져 잠깐 추세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별 3개를 책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이며 목표가는 19,500원이며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예,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크린앤사이언스까지 반종민 팀장님의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장 한 1% 정도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명과 함께 현재가 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SK하이닉스 좀 보겠습니다. 어제 주가 7%나 급락이었고 오늘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1.22%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송도현 팀장께서 반도체 고점 논란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지금 이 자리쯤이면 뭐 사볼 만한 자리일까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심리 상태겠죠.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은 뭐 9만 원을 가든 8만 원을 가든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른 어떤 미국의 기업에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저평가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심리적인 약세 구간입니다. 오늘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냐고 할 때 말씀을 물으신다면은 네. 역시나 조금 적립식 투자 같은 개념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좀 빠질 때마다 비중을 조절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은 일단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4분기까지도 이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나온 리포트 같은 경우는 좀 내년도의 어떤 삼성의 어떤 전략 변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내년도의 실적에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이번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외국계 외국계 그 기관에서 또 매도 반도체 고점 논란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 급락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번 이슈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지수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의 어떤 주가 상승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네.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전 측면 예를 들면 지금 마이크론이 퍼가 한 2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 3위의 DRAM 업체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현재 퍼가 400까지 떨어졌어요.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밸류에이션만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현재의 어떤 실적 내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적과 3, 4분기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게 한국 증시의 어떤 굉장히 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지배구조 개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배당률 그리고 북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아직 해결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슈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논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근데 대만 증시라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IT 비중이 훨씬 높은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아직 무너지거나 오히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좀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지만 그런 점들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증시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은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송동현 팀장께 들었고요. 저희 이번에 필룩스 보겠습니다. 오늘 필룩스의 주가가 장중에는 7% 이상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 CB 발행 결정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게 주가 이렇게 강세 요인이 되는 건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 필룩스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오늘 어제 이제 그 전환사채 관련된 발행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서 이제 투자 자금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그 관련된 이제 임상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그 관련된 그 기업들이 있는데 관련된 자회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보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마련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상을 보자면은 이제 잠깐 차트를 보시자면은요. 예. 차트를 보시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전 고점 그 14,700원 800원대가 있습니다. 이쪽을 오늘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세를 봤을 때는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매수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장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오후장까지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좀 보셨다가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그 돌파한다면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이제 추세 전환이 우상향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고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필룩스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해주셨고요. 저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주가 오늘 1.33% 오르면서 4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닥을 확실히 잡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
있는데요. 송대현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현재 바이오주가 굉장히 투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도 그 대표 주자라 볼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실적이 기대보다 상위에 하는 그런 서프라이즈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일단 코스닥에 대한 그런 부분 그 회계 이슈라든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다행히도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시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보이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라는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적인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실적까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또 삼성이 제2의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차세대 주도 업종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사업이 바이오에 있다라고 예.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발 잘 마무리가 돼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이슈가 마무리가 잘 돼서 좀 그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바이오 주가가 잘 반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여지고 있고 네.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잘 해소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다행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신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예. 바이오주 자체의 투자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한다면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손절에 대한 폭 이런 부분들을 잘 정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종목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이센스 볼게요. 오늘장에 에서는 4%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지금 닷새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 맞나요? 최근에 예. 저희 전문가들께서도 많이 추천을 하셨었거든요. 앞으로 어떨까요? 그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그 장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예. 우량 기업입니다. 코스닥이 우량 기업이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관련된 실적 부분들이 분명히 앞으로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현 정부에서 이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할 계획을 발표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좀 꾸준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7월 2일 이제 저점 이후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 추세선이나 이제 이동 평균선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이제 좀 무방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현재로는 들어가지 마시고 네. 한 지금 매물대 부분이 보면은 한 23,800원대 이제 이하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잡으셔서 가시면은 앞으로도 이제 좋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센스는 우량 기업이다. 예. 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할 거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리더스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시각 탑픽주 찾아볼 건데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자리에서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코다코입니다. 예. 그래서 동사는 1997년 설립된 회사로 크게 다이캐스팅 자동차 부품 및 무선통신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 사업이 일환으로 지금 전기 자동차용 부품 산업 분야에서 배터리 히터, 하우징을 생산하는 전기차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섹터만 봤을 때는 손팀장이 주력주를 추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은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좀 모멘텀이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력주보다는 좀 수익 관점을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상승할 동력을 찾고는 있으나 마땅히 투자할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했던 남북경협 관련 수혜 종목들과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 종목들이 과대 낙폭을 보여준 상황이고 차후 시장의 방향성이 잡힌 뒤에 가장 빠르게 뛰쳐나갈 뭐 종목에 사전 진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정상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 마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라 기술력과 기업의 기본가치로 승부를 하는 종목에 진입해야 한다는 전망으로 제가 오늘 전기차 관련 수혜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지금 7월 16일 최근에 태국 발레오 오토모티브와 자동차 부품 단일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2016년 대비 2017년 좀 다소 좀 주춤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다시 개선시킴으로써 2017년 4.4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는 재무 상태가 향상되는 그런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코다코가 물론 좀 전기차 관련 섹터에서는 좀 대장 종목은 아니지만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들보다도 가장 기술적으로 매수하기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상을 고려해서 아직 좀 전반적인 좀 정책 수혜주 관련 상승장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IT 기술주와 IT 기술주들의 반등장이 오는 시점까지 좀 매집해 나가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도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고 하면 향후에 좀 소액 정도로 좀 매집하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가는 모습 보면 좀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해당 공시 덕분으로 좀 7월 16일부터 6거래일 연속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자금을 유입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2.4분기 실적 발표인 3.4분기 실적 발표 시까지 지속적으로 현 위치를 좀 안전하게 구간 지켜주면서 들고 간다라고 하면 해당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수혜, 그다음에 단일 공급 계약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등으로 주가가 부양할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부양을 좀 흐뭇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 시장의 시장과 해당 섹터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좀 오후에 좀 느긋하게 매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2,600원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 꼬리 부분 이탈 시 좀 신저가를 좀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2,400원을 좀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중단부인 3,100원을 잡고 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기차 섹터에서 코다코를 추천하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효로 팀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짜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큰 힘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3% 하락하면서 2266.3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60선에서 마감을 했던 코스피는요. 9시 4분경에는 75선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22분경에는 10포인트나 빠지면서 60선에서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406억 원 규모로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중점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7% 넘게 빠지면서 어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1% 상승하면서 8만 2천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은 1.12%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다시 4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0.39% 하락하면서 12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소세 인하 그리고 임금 협상 조기 타결 여기에 더해서 미국 관세 폭탄 제외 기대감까지 함께 받으면서 어제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3% 상승하면서 42만 원 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4년 만에 분기 매출 16조 원을 회복을 하면서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현재는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LG화학은 0.45% 하락하면서 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삼성물산은 거의 변동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48% 상승하면서 760.62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750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60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18분경에는 56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폭 반등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282억 원 규모로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현재 외국 개인은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3% 상승하면서 9만 원 선까지 다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CJN은 0.27% 빠지면서요.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오늘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7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상승세를 이어갔던 나노스는요. 오늘 5% 빠지면서 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이 루머가 확대됐던 신라젠은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면서 5만 3,000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가 오늘은 1.34%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는 6%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은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HLB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포스코 캠텍이 오늘 5% 넘게 빠지면서 4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오늘 6% 넘게 상승하면서 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5% 넘게 상승하면서 2만 4천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남해와 그리고 쌍용양회, HDC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5% 넘게 빠지면서 현재 5,96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닝쇼크로 인한 하락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F&B도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26만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맥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롯데, 정밀화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현재 신라젠입니다. 2위부터는 삼성전자,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네이처셀, 6위는 현대로템, 7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1위 신라젠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신라젠은 최근 임원 퇴사와 루머 등으로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라젠 측은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팩스아벡의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팩스아벡의 임상 3상 시험과 관련해 데이터의 접근 권한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만 갖고 있다며 다시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0.56% 상승하면서 5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경협주이자 철도주입니다. 어제 북미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대북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현대로템은 5% 넘게 상승하면서 2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분식회계 논란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 171억 원을 대폭 상회했다는 소식들이 보도가 되면서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41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해서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은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이 많이 빠지면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많이 빠졌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네, 오늘 뭐 한국전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최근에 이 좋은 종목들,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 버티는 종목들은 사실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 운송장비 섹터에 들어있는 중공업과 이 자동차주들, 그리고 이 전기가스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한국전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 뭐 3거래일 연속 이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이 2거래일 연속 뭐 외국인 기관
기관의 강력한 좀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안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이 LNG 관련 세금이 인하되고 유연탄 세금이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비용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 S&P 판매 기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된다라면 한국전력의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비용 안정화, 이 판매 기준 가격이 하락되게 된다면 이 한 8원 정도가 하락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한전에 연간 한 7천억 원 정도를 이 순효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뭐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3거래일 동안 오르고 있는데요.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까지 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기가스 업종들은 이 밸류에이션은 뭐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낮습니다. 2018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PBR을 따져본다면 0.3배도 채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이 그래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밸류에이션까지도 재평가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뭐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인데요. 3만 5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3거래일 연속 상승의 부담을 두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현재 가격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36,000원, 손절 가격은 뭐 박스권 하단 바닥 가격이죠. 3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상으로 사흘째 양봉을 그리고 있는 한국전력 오늘 저가매수 포착주로 주셨고요.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어제 낙폭은 컸는데 오늘 반등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요즘에 날씨도 굉장히 무더운데요. 무더운 만큼 정시가 활활 올라와야 되는데요. 어제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뭐 신문 같은 데도 보면 블랙 먼데이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매물이 집중되면서 전 세계 정시가 같이 동반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시도 나름대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였는데 저희만 유독 이렇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근심이 좀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저가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습니다. 이 투심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수급과 심리입니다.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인데요. 지금 코스닥의 어떤 거래량이 한 2분의 1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취약해요. 5월 말 현재 이제 남아 있는 그 신용 잔고가 6조 정도 가량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5조 이제 한 중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먼저 좀 선매도하는 바이오주의 악재들 이런 게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좀 좋았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가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어떤 투매에 지금은 동참할 때는 분명 아닙니다. 이게 싼 영역인데 V자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리가 안 좋은 거죠. 매수세가 좀 없어지고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심리가 안 좋아서 투매가 나오는데 이런 데 동참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뭐 이번 주,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분명히 돕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2% 미만이고 기업의 어떤 실적들이 그렇게 나쁜 편 아닙니다. 물론 향후 전망이 좀 부정적이죠.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지 한율 전쟁 뭐 들어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반영할 만큼 가격이 먼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충되는 모습들이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이제
160달러의 이제 중국 물품 관세 부과 이런 이야기들과 지난 주말에 나왔던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G20에서 무역 분쟁이 우려감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화로서 어느 정도 이제 완충 요인들만 하나 나온 다음에 그 트리거가 지금 필요하죠. 그런 것만 나온 다음에 시장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앞두고 있는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오전에는 그런 반등의 어떤 주도로 대형주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테마주가 올라가고 있죠. 이제 철도 관련되는 이슈가 오전에 있어서 철도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반등은 좀 약세입니다만 그래도 남북 경협주의 개인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또 신용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반등의 세기가 어떻게 가느냐는 이제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382억 정도 매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마시고 차분한 대응. 그리고 정말 힘들면 대형주에 대한 삼성전자 같은 거 아니면 뭐 코스닥에서 바이오주의 대장주인 뭐 이제 코스피로 올랐죠.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에요. 그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장 대응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투매할 자리는 아니다. 차분히 대응하라라고 조언을 하셨고요. 솔로몬 박정섭 대표의 오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런 장에서 딱 구색이 맞는 종목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TCK입니다. 064760인데요. 이 동종목은 반도체 태양광 LED 장비에 쓰이는 고순도 흑연 부품 제조사인데요. 반도체 이야기가 이제 어제 나와서 한 대 반도체 종목을 제가 들고 왔죠.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하고 좀 차이점 나는 게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줄여가고 있는 종목,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링을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메모리나 비메모리 업체에 지금 양산하면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차트에서 보시면 계속 올라와 있는데요. 이 반도체 공정 재료 업체는 장비주라든지 좀 차별화돼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을 보시면 미세 공정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요. 뭐 3D 낸드라든지 적청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정수가 좀 많아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존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재의 대응으로 TCK가 7년간 연구를 해서 기술 투자를 해서 2014년도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식각 공정에서요. 이제 플라즈마가 들어와서 이제 에칭을 하는 그 공정에 본래 이제 실리콘 링이 들어가서 이제 웨이퍼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구성이 한 1.5배 정도 들어가고 공정 수율이 올라가면서 메모리나 비메모리 이제 업체에서는 이 부품으로 전환을 하기를 굉장히 희망하면서 이 업체가 이 부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공급하는 사이드보다는 이제 수요하는 요구 체계가 굉장히 커서 2015년도, 2016년도에 대규모 이제 정설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경쟁업체가 나오고 정설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7월 달에 483억을 들여서 내년 9월까지 해서 이제 추가 정설을 또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공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간에 조금 이제 리스크였던 양사 공동 경영 체제에서 독일 카본 단독 경영 체제로 좀 변화를 하고 2019년 되면 공장이 이제 새로 또 이제 정설이 되어서 신규 매출 정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올해 예상 매출액도 전년비 38.9% 올라간 1811억. 한 4년 전, 5년 전에도 동사가 한 600억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3배 정도가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비에서 38.3% 660억 정도로 올라와서 이 공정재료업체에서 이 회사가 이제 공장을 하나 정설할 때마다 2015년도에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0%, 2016년도에 정설하면서 영업이익률이 30%, 그다음에 지금 정설하고 있는 설비 물량들이 올라가게 되면 한 40%의 OP 마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관련되는 기업 중에서도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보시고 투자자 여러분이 관심 필요합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은 63,900원 하고 있는데요. 좀 눌림목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한 6만 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7만 5천 원 정고점이죠. 일주 전에 그 공장 발표 호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 이상까지 뭐 장기적으로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한 7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TCK였습니다. 예, 시장 전략과 추천 종목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